difficult decision to announce the extension of the lockdown and the existing restrictions in the regions for 1 week further until Friday midnight, the 16th of July. 안녕하세요. 오티비 뉴스입니다. 광역 시드니의 락다운이 과연 연장될까? 안 될까?의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에는 7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NSW주는 오늘 27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수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 13명만 감염 기간 중 격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월요일에는 35명이, 화요일에는 1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본다이 클러스터에서 시작된 감염은 35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요일 18건의 사례 기록은 전날 35건에 비해 상당한 하락을 보였지만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시간을 보는 새로운 사례의 수는 여전히 건강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월요일에는 35건 중 7건이, 화요일에는 18건 중 2건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에이지드 케어에서 거주하는 노인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돼 시설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진자 동선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워터로에는 메리턴 스위트와 벨필드의 브릿지 오브 벨필드 파머시, 시드니 올림픽파크의 더 라커룸, 파라마타의 콜스와 컨트리 그로워즈, 본다이비치의 해리스 팜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겹치시는 분들은 바로 테스트 받아보시고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1주간 격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베뉴와 시간은 아래 설명란에 주소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락다운이 연장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조치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부 장관은 일부 NSW 주민들이 500달러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다른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래디스 베레즈 클리언 NSW 주총리는 대면 학습이 7월 19일 월요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드니 락다운의 연장을 둘러싸고 건강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략적 건강 컨설턴트 교수 빌 보우텔은 시드니가 더 빨리 락다운에 들어가지 않았던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락다운의 연장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즈번과 퍼스가 신속한 조치로 3일에서 4일, 5일간의 락다운에 그친 반면 시드니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3주차 락다운은 기업에게는 물론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보니 호주는 숨 마셔도 돈이 나가는 나라인데 일을 못해서 앞으로 생계가 걱정이라고 하시는 글들도 봤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한편 락다운이 해제된 퀸즐랜드에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4명이, 화요일에는 1명이, 오늘도 1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심각한 상태로 상황이 발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한편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화이자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화이자 백신은 40대 이상, 60대 미만 대상자들에게 투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시드니 유명 사립학교 세인트 조셉 컬리지의 163명의 12학년 학생들이 5월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W대학의 커비 감염 및 면역연구소의 겸임교수인 빌 보우텔은 모든 백신은 진정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교가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거부된 화이자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며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보우텔 교수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일반 퍼블릭 학교가 아닌 유명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가 과연 실수인지 의심스럽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며칠 전 호주는 40세 미만도 백신을 원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40대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정부가 다시 말을 바꿔 무책임하게 이번엔 허용된다라고 발표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네요.
오늘은 시드니 락다운 연장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락다운이 3주로 늘어나서 요즘 집콕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나름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Keep safe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